자, 오늘은 테르모 실린지 펌프 T332 모델입니다. 고급형 모델입니다. 이건 액정으로 정밀 것까지 되는 모델인데, 간단 사용법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파워를 키시고, 지금 폴트 클램프 다 연결되어 있는 마운트도 있어요. 키시면은 액정이랑,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게요. 간단하게 그냥 쓰실 거면은, 그냥 이거 액정 기능 없이 여기 바로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주사기를 지금 클램프 주사기가 웬간하면 다 호환됩니다. 지금 50cc, 30cc, 뭐 20cc, 10cc 다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맞는 게 있습니다. 웬간하면 호환되는데 회사마다 이게 표준화가 안 돼갖고 20cc죠. 근데 뭐 맞춰 쓰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30cc도 웬간한 거 다 국내 거는 호환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자 30 호환됐죠. 자 50cc로 하겠습니다. 자 50cc 10cc도 한번 해볼까요? 자 10cc도 한번 10cc도 읽었죠? 10cc 자 그래서 이게 맞는 주사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자, 50cc로 일단 가겠습니다. 자, 50cc 키우시면 딱 50 딱 읽었죠.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시간당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수액 그 혈장 증강까지 하니까 그다 이제 약물을 타셔서 간단하게 쓰실 방법은 그래서 시간당 뭐 시간당 뭐 5ml을 주겠다. 시간당 들어가는 거 스타트 누르시면 돼요. 지금 오클루션은 하이 3 레벨로 잡아드렸고 이렇게 쓰시면 그냥 간단하게 쓰실 수 있고요.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루어로 캡을 쓰셔야지 여기 안 빠집니다.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복잡한 기능을 가르쳐드리면은 스탑 누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액정 패널 깨끗하게 갈아드렸어요. 새 걸로. 자 보시면 여기 2초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모니터 켜시려면은 자. 2초 꾹 누르세요. 2초 그러면 나옵니다. 자 여기서 보세요. 레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이 환자의 몸무게 계산식에 10kg 하겠습니다. 10kg의 몸무게인데 이게 다이얼 돌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이얼 돌리시면 이게 하실 수 있어요. 10kg고 한번 레이트 한번 더 누르세요. 그러면은 드럭 볼륨 내가 여기에 총 들어가는 그거를 몇 미리그램을 하겠냐 그러면은 미리그램을 10mg 넣었어요. 드롭 볼륨을 10mg 넣었다. 계산하기 쉽게 쉽게 하겠습니다. 엔터 누르시면은 이 솔루션 볼륨 이게 얼마냐 총 50cc 들어갈 거잖아요. 50으로 맞추시면은 들어가는 그 시간당 레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. 자 이제 50으로 하시고 들리세요. 자, 50. 자, 50 하시고, 한 번 더 누르시면은, 이제 이거는 분당, 키로당 몇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냐의 차이에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, 자, 들어가는 속도죠? 그럼 여기 자동으로 레이트가 계산돼서 잡힙니다. 자, 보세요. 이건 시간당 잡힌 게 분당 키로그램당이에요. 그래서 자 1로 잡겠습니다. 0.1 마이크로그램 키로당 그러니까 10kg니까 10 마이크로그램 들어가겠죠. 분당 들어가는 속도입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분당 속 이게 응급 그 약물을 들어갈 때는 분당 계산하셔야 시간당 계산하면 너무 텀이 그 응급 하지가 않죠. 그러면은 시간당 3ml을 쓰라고 나와요.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됩니다. 그리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. 스타트. 그러면은 바가 돌아가면서 쓰실 수 있고요. 볼라스 기능 당연히 되죠. 스탑 누르시고 볼라스 누르시면 에어백이 되고요. 스타트. 자, 이런 건 상당히 고급 기전에서 이게 신부가 몇백 하는 것들입니다. 이 모델은 상당히 고급이라서 이게 또 한 대 정도 가능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